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 경북하고도 울진, 예, 여기 마을에 들어왔는데요. 예, 여기도 마을 입구에 예, 아주 큰 소나무가 지금 서 있고, 예, 이거는 키가 엄청나게 큰데요, 소나무가. 예, 요 앞에 보시면은 갈면이 쉼터라고 우리 마을의 유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00년경 인동인 장기석이란 선비가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이곳을 지나다가 산수가 아름답고 주변이 광활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여 이곳에 정착하여 개척하였는데, 그 당시 이곳에 칡렁쿨이 많았고 들에는 하얗게 목화가 피어 있었다 하여 칡이란 갈자와 목화란 면자를 따서 갈면이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마을이 생겨났대요. 예, 오늘은 이 마을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소나무에다가 예, 부적 같은 것도 막 매달아 놓고 여기서 재를 지니고 이러는가 봐요, 동네에서. 예, 소나무는 엄청 굵습니다, 저기. 예, 옆에 저 나무가 있어 갖고 위에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위에를 볼 수가 없네요. 밑에 나무가 가려 갖고 소나무 위에가 안 보여요. 예, 주위에도 소나무하고 해갖고, 예, 굵은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여기 여름이 엄청 시원하겠네. 예, 여기 지금 나무 그늘에 들어오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도라지 봐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백도라지도 있고요. 아유, 햇빛이 엄청 뜨거운데 오늘. 야.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을이 다 이렇게 예, 이렇게 돌담으로 해놨어요. 예, 이 동네도 돌이 많은가 봐요. 아, 이 집도 이쁜 집이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집이 굉장히 이쁜데요. 집이 굉장히 이쁜데.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 여기도 자두가, 네, 이 이쁜 자두가. 하나 따먹어 볼까요?
아, 굉장히 이쁜데 색깔이. 집은 굉장히 이쁜데. 집은 텅텅 비었는데요. 집은 안에는 텅텅 비고. 네, 뭐 시계는 하나 걸려 있습니다. 어르신들 살다가 다 돌아가시고. 마당에는 나리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나비가 왔습니다. 나비가 왔어요. 이 마을에도 돌이 많은가 봐요. 예, 담장이 전신이 다 돌이야. 그래. 아, 이 집에는 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여기는 마을 회관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기 말씀 좀 물을게요, 어르신. 여기 동네에 뭐 빈집 세주는 집은 없습니까? 아, 빈집. 빈집 있잖아요. 빈집. 예, 그런 거 저기 어디 뭐 세주고 이러는 거 없습니까? 매매하는 거 이런 거는. 매매하는 게 있어요. 아, 어느 요 집입니까? 아닙니까? 안 팔고. 아, 요 집도 상당히 좋던데 가보니까. 빈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 아, 왔다 갔다 합니까? 아, 예. 아, 혹시. 저걸 한참 했는데, 예. 서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아. 어차피 지금 간마 좀 판다고. 아, 간마 좀 판다고. 서울이 이제, 장곡석이, 600억, 110억, 서울도 평당에 90평인데, 대충 뭐 되지, 그죠? 20만 원, 큰, 많이 받는 게 아니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르신. 수고하세요. 40만 원, 예. 100만 원. 누가 사살 주세요. 예, 제가 구경 좀 해보려고요. 그럼요, 같이 가면 돼요. 돈이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아우, 동네 어르신이 지금 오토바이를 태워주네요. 이야, 이거 엄청납니다, 오토바이가.
여긴가 보다, 그죠? 이 집이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죠? 예. 아. 집은 다 망가졌네, 그죠? 예, 집은 다 망가지고. 아. 요거 땀백 요 안쪽이고, 아, 땀백 안쪽이고. 요렇게 안쪽으로 해갖고. 지금 밤남인데, 예. 우리 저리. 다 해갖고. 요건 내, 이 집 임자가 내하고 나는 아니다. 아. 위가 집이 내인데, 동성골 되는데. 예, 요거를 이제 판매하신다고. 여기 누가 농사는 짓네요, 그죠? 아니, 옆에 사람들 누가 심어. 예, 누가 심어놨네, 그죠? 아, 야, 옛날 담벼락인데, 아, 이거를 매매를 하신다고, 예. 사가지 집어 짓는다 이러면은, 예, 예. 이거 좀 볶아야 돼. 예. 좀 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아, 이걸 매매를 하신다 그러네. 예, 예. 이게 다 이 집 턴가 봐요, 그죠? 맞아, 맞아. 예. 저 뒤에는 사람이 살고 있죠? 사람이 살죠, 저 뒤에.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터가 꽤 넓은데요? 96평이라고. 예. 아, 100평이 이렇게 넓나?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보면 내 집이 집을 뜯으면 집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집 자체는 얼마 안 돼요, 그죠? 아, 뭐 예, 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 집도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 이제 이게 내가 왜 도다 되나 하나 뭐. 아, 요 물길이 있네, 그죠? 물길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가 물길이 있네. 볶아 가지고 쓰면. 아, 이게 물길이구나 뒤에가, 그죠? 예. 저 뒤에도 사람이 살아요? 그 집 비었어요. 비은 것 같은데. 비인데 그 집 또 왔다 갔대. 아, 그래요. 저 한번 갔다 올게요, 어르신. 잠깐만 갔다 올게요. 예, 예. 야, 여기도. 집이 비었네요. 야, 이런 집이 좋다, 그죠? 이 집이 좋네요. 어르신, 이 집이 좋아요. 이런 집은 안 팝니까? 예. 야. 이 집이 좋네, 이 집이. 집은 이 집이 좋습니다. 예, 에어컨도 다 놔져 있고. 어휴. 집은 빈 지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예, 집은 이 집이 굉장히 좋네요. 여긴 터도 좋고. 아, 내려다 볼 수 있어갖고. 터가 이 집이 좋네, 이 집이. 예, 지금 좀 전에 아래 본 저 집 같은 경우에는 터가 좀 낮아요, 낮아. 어르신, 저 집은 안 팔아요?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해요? 자제분들이가. 아, 왔다 갔다. 어르신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어른들 다 돌아가. 예, 다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죠? 예. 저 인천 집 있죠? 예, 예. 저건 내 집이. 아, 아, 어르신 집이 제일 부자네. 제일 부자.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네. 예, 예. 그 진짜
94년요? 예. 아니 이 오토바이가 이거 엄청 큰데요 이거. 이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어른요? 이게 내 것도 살 때 이게 아마 한 예, 예. 2780이었나? 이게요? 네. 2780? 네. 와, 이거 뭐 차값보다 더 비싸노, 이거? 이게 봉지예요. 그죠? 근데 이게 고장나면 고장난 게 부서기가 없어갖고요. 예. 이 돈이 많이 들어요. 아, 야, 이게 가격이 장난 아니네요, 그죠? 이게 거의 3,000만 원 돈이잖아요. 이야.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후진도 되네요. 후진 안 되면 쳐요. 예. 이야, 이거. 후진도 되고 좋네요. 예? 아, 근데 집이 너무 허물어져 갖고. 예. 절로, 저 할아버지한테로 가요, 할아버지한테로. 할아버지한테로. 예. 여기는 사람이 사시는 것 같아요.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 보니까. 아이고, 석류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야, 여기 완전 옛날 집이 있는데 마당에는 완전히 막 네, 그냥 밭이 돼버렸습니다. 와, 맞다매. 진짜 오래된 집이네, 그죠? 네, 엄청나게 오래된 집인데요. 집 구경을 좀 하고 갈까요? 아이고, 여기는 다 도라지네.
도라지를 엄청 심어놨어요. 네, 여기다가 마늘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진짜 집 오래된 집이다 이거는. 예, 샴발라 TV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